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신상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하고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믹스 블러링 멀티 팔레트인데요. 사실 큰 기대 없이 사용해봤는데 진짜 제형부터 색감, 발색까지 모든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오키드 모브와 버터 카라멜 컬러예요. 각각 섀도우 8컬러에 블러셔 1컬러, 그리고 또 섀도우도 매트부터 큰 글리터까지 다양한 제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1호 오키드 모브 컬러는 많이 차갑지 않은 체리빛 모브 느낌으로 너무 쿨하거나 쨍한 컬러가 아니라서 누구나 쉽게 바를 수 있어요. 특히 모브, 핑크, 체리 컬러 이런 거 이제 처음 시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하는 컬러고요. 2호 버터 카라멜은 노란빛이 감도는 브라운 색감에 붉은빛보다는 주홍빛이 감도라서 좀 더 고소한 느낌이 나요. 이런 색감은 은근히 매니아층이 많은데 무난한 듯 하면서 노란빛이 돌아서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한 컬러도 바로 버터 카라멜입니다. 발색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둘 다 컬러 자체가 막 쨍하고 날카롭게 발색되는 타입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밝지 않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서 사계절 내내 쓰기에도 좋고 톤에 상관없이 웬만하면 누구나 다 시도해볼 수 있는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블러셔 컬러는 또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내가 원하는 만큼 믹스해서 이렇게 블러셔 컬러의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두 제품 다 컬러도 마음에 들긴 했는데 솔직히 섀도우 컬러가 생각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컬러만 봤을 때는 한 70점 정도 주려고 했는데 제형까지 다 발색을 해보고 나니까 100점 만점에 거의 200점 주고 싶어요. 우선은 입자가 되게 곱고 엄청 부드럽게 발리면서 가루날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또 색감이 너무 쨍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제형이 부드럽고 입자가 고와서 블렌딩도 되게 잘 돼요. 또 이렇게 큰 글리터들은 되게 쫀쫀하게 붙는 제형이라서 밀착력이 진짜 엄청 좋은 대신에 클렌징을 할 때 진짜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일반 클렌징 워터 말고 오일이 들어간 리무버를 사용하는 게 좋고 또 글리터는 쫀득쫀득한 제형이기 때문에 손으로 바르는 걸 훨씬 더 추천하고 매트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손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양 조절하기에도 편하고 블렌딩하기에도 쉬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형은 블러셔 제형인데요. 블러셔랑 매트 섀도우랑 제형이 또 조금 달라요. 매트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고 말라있는 느낌이 든다면 블러셔는 실리콘 케이스 겉면을 이렇게 손으로 쓸었을 때 느낌처럼 살짝 마찰력이 느껴지거든요. 완전 가루 타입이라기보다는 조금 고체가 뭉쳐있는 느낌의 그런 제형이라서 브러쉬로 바르게 돼도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하고 모가 빽빽한 블러셔 브러쉬보다는 좀 훌렁훌렁하고 가벼운 브러쉬를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바를 수 있어요. 이번 팔레트 제형은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뭐 웨이크메이크나 다른 브랜드나 어디에서든 이 제형보다 더 좋은 제형의 섀도우 팔레트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구성도 딱 알차고 발색도 깔끔한데 색감이 또 너무 날카롭지는 않고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색감이 완전히 두 개가 다른 톤이기 때문에 오히려 컬러 고르기에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컬러 다 예뻐서 하나만 고를 수가 없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바른 립은 이거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새로 나온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인데 이것도 엄청 추천하고 싶어요. 어뮤즈 듀벨벳이랑 비슷한데 듀벨벳보다 훨씬 좋아요. 바를 때는 되게 물기 있게 발리고 마무리가 수분이 싹 날아가면서 보송하게 되는 그런 타입인데 어뮤즈 듀벨벳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색이 강하지 않고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바르고서 그 위에 발랐을 때 이렇게 뭉치거나 들뜨는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요플레 현상도 굉장히 심하고요. 어뮤즈 특유의 그 색감이 예쁘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나온 이 워터 블러링 틴트는 어뮤즈 듀벨벳에서 단점을 조금 없앤 느낌? 요플레 현상도 물을 진짜 많이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술을 만져봤을 때 묻어나는 것도 없고 되게 보송한데 또 입술이 막 건조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의 최애템이 되어버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팔레트 한번 소개해보고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틴트도 짧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이렇게까지 단점을 하나도 못 느꼈던 색조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리뷰를 만들어봤습니다. 또 요즘에 핫한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